어제 발표된 우리 국내 신규 확진자는 26명, 특히 지역사회 감염은 4명으로 73일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 이후 서울 강서구의 한 요양시설에서 또 집단 감염이 확인돼 오늘은 이 숫자가 꽤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을 다녀와 확진된 후 직업을 숨겼던 인천의 학원 강사는 구속됐습니다. 박재현 기자. 지난 5월 초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 강사 A씨. 당시 A씨는 역학조사에서 직업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GPS 추적을 통해 귀가했다던 시간에 보습 학원에서 강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의 거짓말 때문에 보건당국은 사흘간 접촉자를 격리하지 못했고 결국 7차 감염, 전국적으로 80명이 넘는 추가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A씨는 경찰에 코로나 양성의 충격을 받아 거짓말을 했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17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 A씨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적용받는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잠복기가 짧아서 한 3일 정도 지나면 벌써 두 번째 환자가 발병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런 기간을 단축해야만이 N차 전파를 일찍. 국내 지역 감염은 73일 만에 한 자릿수, 그제 기준 4명으로 주춤하는 듯 보였지만 서울 강서구의 요양시설에선 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던 80대 남성이 그제 확진되면서 이용자와 직원, 외부 강사 등 109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이 중 이용자 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